네, 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보기 전에 잠깐 위안화 환율 이야기를 드리면요. 인민은행에서 0.43% 대폭 절상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여교에서 위안화 환율 7위안대 하회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고요. 자, 오늘 더 리포트에서는요. 저희 금호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슈가 있죠. 오늘 기업 분석팀의 라진성 책임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지난번에 연구원님 모셨을 때도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정 관련한 이야기를 네네.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침 이제 내일이 네, 맞습니다. 본입찰일입니다. 하루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금호산업 리포트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 네. 담겨 있는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사실 시장에서 유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뭐 우리나라 이제 국적 항공사 딱두 개밖에 없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이제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손실도 과거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가격을 받고 팔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유찰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싸진 가격에 좀 많은 기업 그 이제 경쟁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갈 거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 때문에 유찰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좀 지금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네. 오히려 흥행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일단 이유를 짚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지금 예비 입찰에서 쇼니스트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총세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산업개발하고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고 두 번째는 애경그룹하고 스톤브리지 캐피탈, 네. 세 번째가 KCGI하고 뱅커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하나 더 투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모펀드만 가지고는 인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가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KCGI가 SI를 발표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끝까지 완주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파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4일 날그 주관사에게 이제 통보를 했죠. 저희가 SI를 구했다. 통보를 했고 시장에서는 일단 뭐 호텔신라가 좀 언급이 되긴 했지만 네. 호텔신라는 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밝혀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파전, 이제 3파전으로 되는 그림이고, KCGI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애경 컨소시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그 매각 금액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구주 매입이 네. 이제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 금액을 채권화해서 이제 8천억, 미니멈 8천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제 컨소시엄들은 8천억 이상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금호산업에 가지고 있는 금액 합쳐보고 보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액은 1.5조에서 2조 그렇죠. 사이 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비싸다.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나 부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그렇죠. 보면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찰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저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마찬가지고 애경그룹 컨소시엄도 마찬가지고 거의 2조 이상 써낼 것 같은 그런 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2조 있어요. 이상이요? 네, 2조 이상까지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보니까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쓸 것이냐? 오히려 이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큰, 뭐, 가장 걸림돌이었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단 해소되는 그림이고. 네. 두 번째는 과연 KCGI가 누구를 데리고 올 거냐? 그러니까요. 요게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고. 마지막은 이제 계속 언급이 됐던 SK, 대기업. 한화, 그렇죠. GS. 네. 이런 애들의 참여가 정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아직 여전히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뭐 누가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유찰이 되거나 흥행에 미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이랑 애경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깔고 간다라는 그렇죠. 전제인 거고 거기 KCGI가 누구를 전략적 투자자로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 경쟁의 구도가 조금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전략적 투자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단은 대기업이라고 밝혔어요. 그 네. KCGI가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기업이다라고 밝혔고 그러면 결국 이제 대기업이라고 함은 뭐 유체 부분 하는 애들 뭐 뻔한 애들인데 네.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SK는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는 아시아나 인수전을 포기하고 그냥 항공화물 전문 네. 국내외 화물만 전공을 하는 그런 항공사를 인수하겠다라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알 수 없었고요. 뭐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KCGI 입장에서는 대기업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SR로 데리고 왔느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찌됐든 그 1대1의 구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네. 애경이랑 현대산업개발 네. 이쪽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 뭔가가 더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를 갖고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만약에 유찰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유찰이 되면 지금은 금호산업 그룹에서 네. 그 주도를 하고 이제 해나가거든요. 최대 주주니까. 네. 근데 이제 유찰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단에서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구주 금액을 뭐 그냥 낮게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그 합의문에 보면 금호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금호산업을 비롯한 전 계열사를 다 그 의사결정권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유찰이 되면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굉장히 크게 있을 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네. 다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산업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네. 계실 테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각이 성공했을 경우 금호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현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성공했을 경우에 금호산업이 누리게 되는 효과를 네. 또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매입 가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유상증자 금액은 이제 경영 정상화에 쓰이는 거고 정도? 이제 구주 매입 금액 이게 이제 얼마일 거냐가 이제 금호산업하고 네. 관계가 있는 건데 지금 장부가 기준으로 보면은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한 2,900억 정도 돼요. 이거를 주당 해보면 한 4,300원 정도 됩니다. 그 아시아나항공 그 금액이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에 매각될 거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지금 시가가 한 5천 뭐 중후반 될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네. 그러면 이제 시가를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일단 보수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액면가 기준인 5,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3,000억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호산업의 시가총액의 70% 정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현금 유입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정도 대주주의 지분을 가져갈 때는 물론 시가도 영향을 줄 거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또 그렇죠. 얹어져서 원래 네네.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물론 유상증자 쪽에 더 많은 포션을 두고 금액을 책정을 하겠지만 이 구주금액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붙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워낙 금호산업이 과거에 안 좋고 법정 관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 뭐 그거 들어와봤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금호산업은 굉장히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 과거에 네. 그 부실을 다 떨어내고 출자전환 시켜서 다 없애고 차입금 꾸준히 갚아가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된 거죠. 네, 네. 지금 뭐 1,000억에서 2,000억만 더 들어와도 순현금으로 바로 전환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들어오는 3,000억 이상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현금이 유입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돈으로 이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본업에 있어서 활동들을 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뭐 바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특별 배당.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성공적으로 매각했을 네. 경우 들어온 현금으로 해서 주주들, 그다음에 그 금호산업 위에 또 이제 최대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배당을 좀 해줘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특별 배당도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금호산업 시총의 70%가량에 달하는 이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네. 부분, 다만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경쟁 구도가 조금 격화되면서 더해진다면 그 이상도 기대를 할 수 있죠. 시총 이상까지도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금호산업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특별 배당까지 아마 네.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본업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 이제 연결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호산업 지금 봐야 하는 이유 가운데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권도 있습니다만 본업에서의 성장 특히 그 공항공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는 이제 이례적인 이슈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도 이렇게 많이 의미 있게 보는 건 사실은 금호산업이 뭐 올해 계속
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주가가 안 됐던 이유 사실은 이 계열사 리스크였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 주가가 좀 반등하기 어려웠는데 때마침도 이제 매각이 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계열사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점 이게 이제 본업의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이제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본업의 펀더멘탈이 어떤 면이 좋아지는 거냐라고 이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 법정 관리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 쭉 꾸준히 수주를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고를 보시면 장고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지고 있고 네. 빠른 시일에 이제 매출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그 장고의 매출화가 꾸준히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매출화가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매출이 이제 줄어들 텐데 이 잔고가 줄어들 텐데 이 잔고를 다시 또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공항공사가 네.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좋은 사이클로 들어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 4단계인데 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발주가 나오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그 입찰 비리 문제가 일어나면서 잠깐 이제 발주가 멈췄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 시키고 뭐 관련자들 교체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실제로 금호산업이 인천국제공항 4단계 관련해서 그 기초공사 수주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앞으로 내년까지 3조 이상 인천국제공항 4단계에서만 3조 이상 발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네. 아시겠지만 제주2공항, 김해신공항, 그렇죠. 대구공항 통합 이전 이런 것들은 사실 시기 문제지 안 나올 수 없는 프로젝트들인데 그 시기가 이제 뭐 내년, 내후년 조금 늦어지면은 2022년까지 걸쳐서 이제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캐파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도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5조, 7조짜리인데 네. 한 번에 다 나온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 수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올해 인천국제공항 4단계, 내년 제주 2공항, 그다음에 내년에 내후년 걸쳐서 김해신공항 네, 이렇게 네. 나와주기 때문에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아 근데 그러면 왜 이제 공항공사를 얘기하면서 금호산업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 금호산업이 다 가져가냐 네,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나라에서의 공항공사를 가장 잘하고 레퍼런스가 많아서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호산업하고 한진중공업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다 항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대한항공계열사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회사로 이제 항공사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공사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금호산업은 이제 공항공사가 총 8개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8개 공정을 다 해본 회사가 금호산업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쪽에서는 탁월한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제 간혹 만약 아시아나가 팔려면 이제 그게 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쌓여진 레퍼런스가 워낙 많고 네, 이 공항공사라는 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레퍼런스가 없는 회사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꽤 크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금호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회사들도 같이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 준공이 끝났거든요. 네. 지금 4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총 공사 금액을 다 합쳤을 때 금호산업이 한 25% 정도 수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MS로 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수주를 살 수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다 이렇게 좀 추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사이클이 빅 사이클 거의 몇십 년 만에 공항공사 빅 사이클이 왔다 이 부분은 굉장히 회사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성공함으로써 예상되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 뭐 특별 배당이나 유입되는 현금에 대한 기대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공항공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레퍼런스를 쌓아오고 있는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마침 사이클이 이제 여기저기서 발주가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수주 잔고를 좀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갖고 있다라는 부분 금호산업의 포인트로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타겟 프라이스 17,000원 네, 제시하고 네.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호산업 리포트 가지고 또 내일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있기 때문에 관련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라진성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